아프도 될 텐데. 아니 저는 피고 싶었어요. 자, 영어는 두 가지에 집착한다. 순서랑 S. 하나 있는지 두개 있는지에 집착한다. 계속 생각하세요. 내가 영어를 공부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게 세워놔. 주어 동사 잘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들아 이런 거에서도 지금 여기서 러브가 뭐예요? 사랑? 사랑한 다. 다죠. 그러면 뒤에 있는 명사는 뭐예요? 목적어. 그렇지. 그러면 뒤에 있는 명사에게는 뭘 집어넣어야 돼? 을을 에게. 이게 순서 집착하는 거야, 얘들아. 누군가가 사랑을 해,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치? 러브 써먼 이렇게 있으면 얘들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지? 라고 했을 때 써먼이 사랑을 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단어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만약에 누군가가 사랑을 해 라고 하려면 주인공 두 아이가 바뀌어야겠지. Someone,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Someone, 그렇죠. Loves something 하면서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순서에 집착한다라는 얘기가 동사를 중심으로 두고 얘들아, 명사가 앞에 들어갔느냐, 뒤에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은는 이가가 붙는 주어가 되느냐, 그쵸? 을을에게가 붙는 목적어가 되느냐가 달라져요. 영작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세연이가 귀찮아하는 해석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영작을 하고 얘들아 문법을 하고 영어라는 거 하는 것 자체에서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계속 그거야. 영작을 할 때도 그렇고 해석을 할 때도 그렇고. There is there라는 얘들아 너무나 유명한 아이죠. 일단 뜻은 뭐라고요? 그렇죠. 명사가 있다야. 그러니까 이건 대놓고 동사가 먼저 나오죠. 오케이? 그리고 솔직히 우리 is나 are 같은 거, is나 are 같은 거는 하나만으로도 있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앞에 있는 there은 해석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게 더, 이 there이 해석이 안 됩니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방금까지만 해도 영어는 뭐에 집착한다? 순서에 더럽게 집착한다. 그래서 방금까지만 해도, 자,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순서는 누가 뭐 한다 라고 말해놓고서. There is there라는 뭐가 먼저 나왔어? 동사가 먼저 나왔죠. 있다니까가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는 어디로 가요? 뒤로 가요. 그래서 자꾸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아 주어가 동사한다 뭐가 있다 이런 걸로 계속 외워오다가 갑자기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 있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뭐가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다? 뒤에서 나온다. 오케이? 그래서 there is there라를 얘들아 중학교 1학년 때한 과를 다 통틀어서 there is there라만 미친 듯이 문법적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오케이. 첫 번째 포인트는 여기서의 대열은 해석이 거기에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포인트는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뒤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there is there라 할때 얘들아 대열을 보고 is are을 선택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보고? 뒤에 있는 they is를 보고 여러 개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are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을 얘들아 좀 어렵게 말하면 도치라고 표현을 해요. 도치가 뭐냐면 원래 있던 위치랑 다르다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영어는 위치 순서에 집착하는데 there is there 같은 경우에는요 그 순서가 위치가 바뀌었다는 얘기거든. 그런 걸 조금 어렵게 도치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래서 핵심 there is there에서 there은 해석을 하지 않고요. 주어는 어디서 찾는다? 동사의 뒤에서 찾는다. 그래서 그 주어의 숫자에 맞게 is 할 건지 are 할 건지 선택을 해준다. 자, there are days예요. 날들이 있어 이러는 거지. 약간 그런 날들이 있지 이러는 거지, 얘들아. 오케이? 하루가 있지가 아니야, 얘들아. 여러 날이 있을 수 있지 이러는 거야. 어떤 날? 내가 일어나는 날. 그럼 얘들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하면서
대시 이렇게 숨어 있는 거지. 그런 날들이 있어. 어떤 날? 내가 일어나는 날. 일어나다 해서 얘들아 업은 따로 설명 안 할게. 당연히 몸을 일으키니까 업이 너무 잘 어울리죠, 여러분. 오케이? 내가 아침에 일어나 정신을 차려. 그리고 내가 뭐해요? 핀치. 꼬집어봐요. 그럼 이거 다 대시랑 연결되는 거지. 내가 웨이크업 하는 그런 날들이 있어. 그리고 내가 핀치하는 그런 날들이 있어. 오케이?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명사는 이거 한 꼬집 얘들아 이렇게. 그치? 소금 한 꼬집 집어넣어 이러는 거. 그럼 당연히 동사가 되면 뭐예요? 꼬집 다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지금 여기 잘 보세요. 내가 꼬집어. 누구를? 나 자신을 꼬집어. 그럼 지금 동사가 가운데서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앞에 있는 사람도 나고, 그치? 꼬집는 행위를 하는 사람도 나고 꼬집는 행위를 당하는 사람도 나예요. 그치? 자, 동사 네모를 앞뒤로 해서 동그라미 두 아이, 이 앞에 있는 애는 주어. 그쵸? 앞에 있는 명사 주어와 뒤에 있는 명사 목적어가 어떤 사람이면? 똑같은 사람이면. 이렇게 뒤에 있는 명사 목적어에 뭐를 집어넣어준다? 네. 셀프를 집어넣어준다.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좀 편하게 원빈이 원빈을 봤다 기억하라 그랬어. He saw himself.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어. He saw him. 이러면 원빈이 현빈을 본 거라 그랬어. 오케이? 다른 사람. 자, 어느 날,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 보리겠지, 얘들아? 어딘가를, 그치? 오케이? 나 자신을 꼬집어보는 그런 날들이 있어. 이러는 거죠. 오케이? 그럼 얘들아 갑자기 일어나서 몸, 얼굴이나 이런 데를 꼬집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꿈인지 아닌지. 꿈인지 아닌지. 근데 이게 단순히 잠을 깨려고 꼬집는 걸까? 너무? 믿기지 않는. 행복해서 얘들아. 여기서의 느낌은 그거예요, 여러분. 오케이? 이거 진짜 내가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 거 맞나? 그걸 알기 위해서 나 자신을 꼬집어보는 그런 날들이 있어. 왜냐하면 네가 뭐예요? 있거든. 위드 1번 갑니다. 나랑 함께. 1, 2, 3번 더 갈게요. 위드 미, 나랑 함께. 위드 블루 아이즈, 파란 눈을 가진. 거기까지만. 가진. 형용사라 그랬어. 3번. 가지고 이용해서. 그래서 지금 1번이죠. 네가 나랑 함께 있으니까 그게 믿기지 않아서 너무 행복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꼬집어보는 그런 날들이 있어. 됐어? Not someone else. 누가 아니라 다른? 여기서는 얘들아 순서 이렇게 오세요,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그치? 나랑 함께 있는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not 아니라. 오케이? 너여서. 너무 행복해서 이게 맞는 건가? 나 꿈꾸는 거 아닌가? 하고 나를 꼬집어보는 그런 날들이 있어.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지만 나는 그런 상태이다. 우리 저번에 scare, 너희들 ain't, I ain't worried에서 얘들아 이게 엄청나게 나와. 그거랑 연결해서 선생님이 가가지고 지금 이 노래를 했는데요. I ain't worried에서 너희들이 이제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보겠지만 얘들아 우리 선생님은 이걸 감정동사라고 표현을 하거든. 감정동사. 그러니까 scare이라는 게 겁이라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쵸? 그럼 너희들 얘들아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감정동사는 얘들아 겁난다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겁을 주다, 겁나게 만들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핵심이야, 얘들아. 선생님 그래서 오늘 이거 집에 가면서 보세요. 이거 쇼츠로도 만들어놨어요, 얘들아. 감정동사의 핵심은 감정을 느낀다가 아니라 감정을 준다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순간, 얘들아, 엄청나게 너희들이 분사를 잘 써먹을 수가 있거든. 너희들이 보통 excite 뭐라고 기억해요? 신난이라고 기억하지. 근데 사실은 신난이 아니라 excite는 신나게 하다예요. 신난 감정을 주다예요. 신나게 만들다예요. 이 말이 돼요? 자, interest도 알죠? interest. 흥미를 주다예요. 오케이? 흥미를 주다. 흥미롭게
만들다예요. 그럼 스케어부터 갈게요, 얘들아. 스케어 해가지고 얘들아, 만약에 이거를 겁을 주다라고 하면 ing 2번이 뭐가 되는 거야? 겁을 주고 있는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이지 이게. 자, scare do 했어, 얘들아. 겁을 줬다. 두 번째는 뭐예요? 겁을 받은, 먹은, 느끼는 이렇게 되는 거죠. 느낌이 완전 달라, 얘들아. The movie, 그 영화는 너무 무서워. The movie is scared. 이거 봐. 영화가 겁을 먹어요? 너희들이 지금 되게 나쁘게, 너희들이 이거 나쁘게 하면 얘들아 이것도 겁먹은이라고 외우고 이것도 겁먹은이라고 외워. 그치? 더 나쁘게 외우면 이것도 무서운이라고 외우고 이것도 무서운이라고 외워. Scaring도 사전에 무서운이라고 나오고요. Scared도 사전에 무서운이라고 나와요. 더 웃긴 건 뭐냐면 Interesting도 사전에는 뭐라고 나와요? 흥미로운이라고 나오고요. Interested도 흥미로운이라고 나와요. 근데 완전 다른 말이라는 거야. 자, 영화가 무서워요는 ing예요, ed예요? 영화가 나한테 겁을 주는 거죠. 그치? 영화가 나한테 무서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scaring이야, scared이야? scaring이에요. 근데 선생님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이건 I was scared. scared이에요. 느낌이 완전 다르지. 자, interesting 갈게요. 야, 그 영화 진짜 재밌더라. The movie was interesting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더라. 이러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나 걔랑 있으니까 너무 재밌었어. I was interested예요. 나 영어가 너무 재밌어. What? 나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 중학교 때 외우는 것 중에 이거 있잖아. Be interested in 있죠. 그게 바로 이거지. I am interested in English잖아. 나는 영어 속에 뭘 느껴요? 재미를, 그쵸? 재미를 느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감정, 얘들아, 감정이 들어간 동사의 핵심은요, 감정을 주다고요. ing 2번은 그래서 그 감정을 주고 있는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pp라고 하는 ed의 핵심은 뭐라고요? 그 감정을 느끼는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interesting이랑 interested는 똑같은 말이에요 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완전 반대의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얘들아, 나는 겁을 주고 있어요야 겁을 먹었어요야? 겁을 느껴요기 때문에 scared이에요. 이해되지? 오케이? 너무너무 행복한데 나는 겁을 먹은 상태예요. 그쵸? 겁을 느끼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겁을 먹은 상태예요. 오케이? 뭐라는 것을? 뭐라는 것을? 그것이 내가 사랑에 빠졌다는 것 해도 되고 얘들아 내가 내 옆에 그렇죠 있다는 거 위에 나온 걸로 가는 거 그쵸? 오케이? 네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이 일까봐 이러는 거지. 오케이? 일까봐 일하는 것에 대해서 겁을 먹어요. 다? 뭘까봐? 그냥 그 꿈일까봐는 이상하잖아요. 그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꿈이라는 거, 그런 거일까봐 이러는 거지. 오케이? 자, 왜냐하면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자, 이럴 때 너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글의 구조가 뭐라고요? 접속사, 주어, 동사, 접주동, 접주동 기억하라 그랬죠. 오케이? 자, 왜냐하면 네가 여전히 본다 하지 마세요. 오이기 때문에 어떤 상태로? 그렇죠. 완벽하게 속지 말자 얘들아. 오케이? 완벽한 너야 얘들아. 이건 명사를 설명하는 말이야. 완벽한 너예요. 그래서 얘들아 너에 대한 너의 네가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형용사예요. 오케이? 너는 여전히 완벽한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자, as days go by 뭐 할수록 이것도 접주동이야 얘들아. 날들이 그쵸?
갈수록 가면서 근데 어디로 가요? 옆으로 슥 그러면 시간이나 이러는 걸 흐르는 거를 표현할 수 있지 go by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그럼 얘들아 하루하루 지날수록 날이 날이 갈수록 계속 계속 늙어가면서도 여전히 너는 완벽해 보이기 때문에 네가 내 옆에 있는 거 내가 너랑 같이 있는 게 꿈은 아닐까 하고 계속 나는 겁을 먹고 있는 상태야. 오케이? 심지어 얘들아 나쁜 더 나쁜 가장 나쁜 최고로 나쁜 놈들이거든 얘들아. 선생님 여기서 재밌는 거 얘기해 줄게 얘들아. 원이라는 거 혹은 원즈라는 거 나왔을 때 하나라는 거 말고 얘들아 놈이라고 해석하세요. 놈. 사람이어도 되고 사물이어도 돼. 오케이? 그냥 놈이라고 해석을 한 다음에 얘들아 이 놈이 어떤 놈인지를 받으면 돼요. 오케이? 심지어 최고로 나쁜 그 놈들에서도 이거거든. 그럼 여기서 뭐예요? 최고로 나쁜 날들에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원은 원래 하나라는 뜻인데 어떻게 하나에 S가 붙어요? 이런 느낌 나잖아요. 얘들아. 원은 원래 하나라는 뜻인데 하나에 S 붙는 거 말돼요? 말도 안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원이라는 표현을 그냥 놈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어. 요번에는 얘들아 데이라는 걸 받은 거지. 그쵸? 그리고 얘들아 얘는 원급이라고 그랬죠. 형용사 원래 뭐야? 얘는요? 비교해서 더 나쁜. 얘가? 그렇죠. 최상으로 가장 나쁜. 그럼 이 최상이라는 건 그 위는 없다는 얘기잖아. 그 위는 없다는 건 얘가 굉장히 특별하다는 얘기가 되거든. 그래서 최상급에는 무조건 뭐가 붙어 다닙니다? 더가 붙어 다닙니다. 오케이? 심지어 가장 최고로 최악의 날들에 조차도 오케이? 네가 그냥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너는 야 심지어 최악의 날조차도 얘들아 너는 만들어. 뭐하게? 내가 웃게 만들어. 영어가 좋아하는 순서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그치? 너는 만들어. 내가 웃도록. 그쵸? 이럴 때 얘들아 보여줄게요. 영어가 좋아하는 순서 중에 하나. 너는 만들어. 내가 웃도록. 핵심은 자 핵심은 얘들아 여기서 아무리 나를 이라고 적혀 있었어도 뭐로 해석합니다? 주어처럼 해석하는 거야. 동사 동사 사이에 있는 애. 그리고 이 메인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두 번째 동사에 뭐 넣는 거? 동사 원형할 거야? ing 할 거야? to 할 거야? 지금 여기서 make였죠? 메인 동사가. 메인 동사 그렇죠. 메인 동사 make면 사역 동사니까 두 번째 동사는 뭐밖에 안 된다? 동사 원형밖에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얘들아 너는 만들어 내 나를 안 돼 얘들아 내가 뭐하게? 웃게 만들어. 오케이? 심지어 최악의 놈들, 즉 최악의 날들에도 그쵸? 너는 나를 웃게 만들어. 오케이? I would stop. 나는 아마도 얘들아 우드 또 갈게요. 과거도 되고 과거도 되고 미래도 되고 과거의 미래도 되는 요물 아마도 혹시라도 요물 했었죠. 했었죠. 그냥 아마도 해도 돼요. 나는 아마도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 나는 그렇죠. 멈출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치? 아마도 라고 말을 하는 순간 뒤에가 너희들 자연스럽게 나오거든. 이걸 뭐 추측이나 이런 걸로 굳이 안 가도 돼요. 난 아마도 멈출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세계를. 오케이? 만약에 접주동이죠. 접속사, 주어, 동사. 근데 여기 왜 개입을 썼을까? 우드 써가지고. 우드 써서 개입을 썼어요. 문법적으로는 지금 대답 잘했어. 우드도 원래는 이제 문법상으로 봤을 때는 미래 과거형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개입을 썼어야 하는 건 정말 문법적인 느낌이야. 근데 우리 저번에 Can you? Can you? Could you? Can you help me? 랑 Could you help me?는 도와줄 수 있니? 도와줄 수 있었니? 아니라 그랬지. 그쵸. 동사의 과거형이 얘들아 그냥 좀 말투를 좀 더 공손하게 바꾸는 거라고 했었죠. 그럴 때 했던 게 얘들아 가정법이었죠. 기억나요? If I know her phone number 내가 걔 전화번호 알면 난 전화할 거야.
근데 if I knew her phone number 이렇게 가면 야 내가 알면 하지 지금 모르니까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말투 바꾸는 거 기억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얘들아 gave라는 표현은 얘들아 줬다라는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 오케이? 여기서의 동사의 과거형은 얘들아 말투 바꾸기야 특히나 뭐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만약이에요 그 지금 솔직히 얘들아 세상이 멈추는 일은 있을 법한 일이에요? 아니요. 없을 법한 일이잖아, 얘들아. 그 혹시라도 만약에가 그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세상이 뭐 한다면? 우리한테 뭘 준다면? 시간을 준다면. 그쵸? 오케이? 오케이? 우리한테 시간을 준다면 나는 세계를 어떻게 해버릴 거야? 아마도 멈춰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야 세계가 야 자 내가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네가 한번 결정해봐 하면서 그쵸? 세계가 나 우리에게 시간을 준다면 나는 그 세계를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뭐 할 것 같아? 멈춰버릴 것 같아. 근데 지금 이 모든 일이 정말 일어날 일은 아니죠. 가정하는 거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란 표현.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갔다 얘들아? 과거형이 들어갔고요. 여기에 과거형은 과거형이 아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럴 일이 생긴다면 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us랑 time 보세요. 무조건 이거 기억하라 그랬어. 뭐라고? 명사랑 명사는 반드시 나눠라. us, time처럼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첫 번째에서 우리에게 시간을 준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왜냐하면 네가 뭐 할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 너는 뭐 하기 때문이지? 그렇죠. 열어버리기 때문이지. 너의 마음을. 근데 얘들아 여기서 up 이라는 표현이 정말 위 라는 뜻도 있지만 꼭 기억하세요. up 이라는 뜻이 그렇죠. all 100%라는 뜻이 있어. 이렇게 all 100%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그냥 오픈하면 그냥 열다고요. open up 이러면 활짝 열어 제끼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너의 마음을 100% 활짝 열어 제끼게 돼.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네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걸 허락하게 되라는 거죠. 이렇게 또 한번 네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너는 만들 수밖에 없어. 모를려? 방을 만들어 여기서 룸이 방이 아닌 이유 뭘까요?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이 지금 공간 여유라고 선생님이 해놨잖아. 여기서 룸이 왜 방이 아닐까? 내 영상이요 라고 해도 상관은 없지만 얘들아 이건 문법상으로 룸이 아닌 절대적인 이유가 있어. 답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한번 맞춰보고 싶어요. 문법상으로 여기서의 room은 방이 아닌 문법상의 절대적인 이유가 있어요. 영어는 뭐에 집착한다? 순서랑 S? 순서랑 수에 집착한다. 방은 셀 수? 없다. 방 셀 수 없어? 아 있죠. 방 셀 수? 있어요. 그럼 방이 하나가 있는지 특별한 방인지 여러 개가 있는지 반드시 넣어줘야 돼. 셋 중에 하나는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셋 다 없죠? 그럼 이건 명사인데 셀 수 없는 명사라는 얘기고요. 룸이 셀 수 없는 명사가 됐을 땐 공간이 되고요. 여유가 돼요. 여유 하나, 여유 두 개는 이상하잖아, 얘들아. 그쵸? 그래서 얘들아, you make room 이러면 얘들아, 너는 마음에 여유가 생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유에 누가 들어오게 돼요? 네가 들어오게 되겠지. 솔직히 여유가 없는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받아들이질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you make room. 너는 네가 알아서 네 마음 속에 뭘 만들어? 여유와 공간을 만들게 돼. 그 사람이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다시 만약에 네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네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너는 어떤 상태가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상태가 아니게 돼. 자, 투부정사 4번 갑니다. 해서
하니까 하다니 할 만큼. 여기서 얘들아 이 해서라는 표현이 있지 얘들아. 투부정사 4번에서 이 해서라는 표현이 지금 써 있는 건 좀 다르지만 얘들아 하니까랑 똑같은 뜻이에요. 내가 배고파서 이거 다 먹었어. 내가 배고프니까 이거 다 먹었어.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이거 다 먹었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말이 다르지만 이게 because의 느낌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얘들아 4번의 해서인데 하니까 이런 거 있잖아. 하기 때문에 할까 봐 이런 느낌이 다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저기서 투부정사는 뜻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얘들아 저게 다가 아니라고 했었잖아. 그치? 해서가 이런 느낌도 돼요. 그럼 지금 봐봐. 네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너는 두려운 상태가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할까봐? 그 사람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얘들아 여기서 여기까지는 확 끊어버리고요. 여기서 노래가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얘들아 앞에 if를 넣어줘야 맞아요. 오케이? 만약에 네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만약에 네가 그 사람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네가 그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너는 아마도 절대로 사랑하는 게 아닐 거야 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됐어. 오케이? 오케이? 엄마 아빠를 잃을 게 두렵지가 않다면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 뭔가를 되게 좋아한다면 이걸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해 라는 거야. 이거 없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건 그걸 정말 좋아하는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if를 같이 여기서 이렇게 쓴다고 생각해야 돼요. 다시 한번 네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예요? 아마도 절대 사랑이 아닐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너는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걸 거야. 누군가를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그러면 나는 어떻다는 거야?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들을 잃을까봐 너무 두려워해. afraid, 두려워하는데 너는 그런 적이 없어? 그러면 너는 내가 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이 없구나 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내가 하는 게 뭐예요?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없구나. 난 아까 그래서 얘들아 scared가 계속 나왔잖아. 난 네가 내 옆에 있는데 지금도 두려워 너를 잃을까봐. 그게 한 번 더 지금 나오는 거죠. 오케이? 야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하면 그 사람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게 너무 당연해. 너 그런 적이 없다면 너는 나처럼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오케이? 그게 한 번 더 반복이 돼요. 오케이? 자, when you say, 네가 뭐 할 때? 말할 때. 여기서 얘들아, 두는 대동사 기억나지, 얘들아? 사랑한다 라는 말을 한 번 더 하기 싫어서 동사를 대신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이거 다시 보세요, 여러분. 자, 동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비동사는 비동사로 대신해주면 되고요. 일반 동사는 두나 does나 did인 조동사로 대신해 주면 되고요. 오케이? 조동사는 그냥 말 그대로 조동사로 대신해 주면 돼요. 여기서는 love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대동사를 그냥 do does를 썼어요. do does, did 중에 하나. 오케이? 그 다음 내려올게요, 여러분. 네가 뭐 할 때? 말을 전달할 때. 그쵸? 뭐라는 것에 말을 전달할 때? 네가 사랑한다는 것, 좋아한다는 것이라고 말할 때 뭐를요? 그 방법을. 당연히 어떤 방법 진짜 많이 나오지. 그쵸? 어떤 방법? 내가 만드는 방법. 또 나왔어 얘들아?
내가 만든다. 네가 느끼도. 로. 메인 동사 사역 동사면 두 번째 동사는 동사 원형. 내가 너를 느끼게 만드는 그 방법을 좋아해. 라고 말할 때 여기 뒤에까지 한번 가고 올게요. 오케이? 뭘 느껴요? 모든 것이 어떤 상태? 된다. 너무 진짜인 것 같아. 그쵸? 모든 것이 너무 진짜인 것 같아 라고 느끼는 방식을 좋아한다. 여기 지금 얘들아 다시 한번 할게. 다시 한번. 네가 말할 때 뭐라고? 나... 여기서 유가 누구예요? 뭐? 노래를 부르는 남자예요. 아 여자예요. 미안해. 여자가 좋아해. 어떤 방식을 좋아하는데 그게 어떤 방식이야? 아이가 누구야? 남자가 여자를 느끼게 만드는 방식을 여자가 마음에 들어해.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나는 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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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는 게 다 좋아. 네가 이렇게 해주는 방식이 다 좋아 라고 말할 때 이런 거야. 오케이? 자, 그럴 때 everything 모든 것은 됨이 다 너무 리얼한 상태가 됩니다. 여기 아까 그거 기억나지 얘들아? 사람한테 네가 너무 완벽한 상태야. 그래서 형용사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Everything은 너무 리얼한 상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부사 절대 안 돼요. 모든 것은 진짜가 된다 얘들아. 그냥 부사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괜찮아 보이잖아. 부사 안 돼요. 오케이? Everything이 다 리얼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얘가 이 말을 왜 했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했어 얘들아? 너무 행복해서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어. 나 막 나를 꼬집어봐 이랬잖아. 근데 네가 나한테 나는 네가 하는 모든 방식이 다 너무 마음에 들어 라고 말을 해주면 아 이게 꿈이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돼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또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지 마. 어떤 상태? 겁을 먹은 상태가 되지 마. 다시 한번 그런 상태가 되지 마. 겁을 먹은 상태가 되지 마. 겁먹지 마. 이러는 거죠. 이 세 번째 나왔다 얘들아. 왜냐하면 너는 이기 때문에 모든 것. 여기에 것이 있으면 what은 신경도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모든 것 내가 필요로 하는 너만 있으면 돼 라는 표현이지. 그렇죠? 너만 있으면 되니까 이러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자, 룩은요? 보인다? 눈을 두다? 씨는요? 눈을 떠서 그냥 보는 거고 노우의 느낌이 있다 그래서 봐서 안다. 그리고 아치는요? 집중해서 본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계속 나와요. 너는 여전히 완벽한 상태로 보인다. 또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리고 심지어 얘들아 최상급에는 더 최악의 날들에 조차도 다시 한번 얘들아 SV 사역동사의 두 번째 동사는 동사 원형만. 너는 내가 웃게 만들어. 그래서 나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모두 그치? 오케이? 나는 아마도 세상을 멈출 수도 있을 것 같아. 만약에 세상이 우리에게 뭘 준다면? 시간을 준다면. 다시 한번 여기서의 과거는 과거가 아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라는 말투 바꾸기이다. 오케이? 왜냐하면 네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너는 마음을 활짝 다 열어버리거든. 네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다시 한번 어나 더나 얘들아 관사나 S가 없는 상태에서의 룸은요. 셀 수 없는 명사고요. 공간이나 여유예요. 네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너는 마음에 여유, 공간을 만들어내게 돼.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오케이? 오케이? 자, 만약에 네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근데 네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너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을 거야. 누군가를. 모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거 뭐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느끼는 이 얘들아, 내가 느끼는 이 행복한 사랑 따윈 너는 느낄 수 없을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내가 느끼는 얘들아, 계속 그런 건 똑같지 얘들아. 아, 여기 있다. 자, 그리고 나는 thoughts 뭐예요? 생각? 했어요. 동사라는 것을. 왜 맛이 안 돼요? 무엇 뭐뭐 하는 지. 여기가 안 되나 봐. 오케이? 자, 그리고 크게 봅니다. it to 하면 it은 가짜주어. 뒤에가 진짜주어. 가짜주어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나는 생각해. 아마도 일 거라고 생각해. 어떤 상태? 어려운 상태일 거라고 생각해. 뭐 하는 것은? 찾는 것은 누구를? 한 사람. 얘들아 기억나? 놈이죠. 한 놈을 찾는 거보단 얘들아 뭐예요? 그 놈을 찾는 거 이러는 거죠. 여기서는 특별한 사람을 찾는 거야. 그치? 내가 너를 찾은 것처럼. 이해돼요? 내가 너를, 내 운명의 상대인 너를 찾은 것처럼 그 놈을 찾는 건참 어렵다고 생각했어. 뭐할 때까지? 뭐할 때까지? 내가 찾아낼 때까지. 너를 찾았을 때까지. 그러니까 아, 나는 죽을 때까지 되게 특별한 내 운명의 짝은 만날 수 없겠구나 이러고 생각했어. 언제까지? 내가 너를 찾을 때까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너를 찾고 나서 운명의 사람도 찾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라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나는 얘들아 find 여긴 좀 편하게 갈 거예요 얘들아. 우리 맨날 찾다라고만 기억하잖아. find의 두 번째 뜻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발견해낸 거야. 눈 아파? 발견해낸 거야. 오케이? 발견해낸 거야. 그래서 아 이거구나라고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어. 여기 되게 중요해. find. 오케이? 위에 거 위에 거에서 find는 다 찾다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의 find는 생각하다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는 지금 생각해. 그것이 어떻다고 생각해? 굉장히 달콤 쌉싸름한 상태라고 생각해. 달콤쌉쌀. 얘들아, 좀 씁쓸하기나 좀 힘들긴 했지만 이러는 거지. 달콤 쌉싸름한이라는 건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할 만했어. 할 만한 일이야. 너무 달콤한 일이야. 여기서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평생을 함께할 그 사람을 찾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원 아니야, 얘들아. 더 원이야. 그쵸? 평생을 함께할 그 특별한 사람을 찾는 거너 찾을 때까지는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는 생각해 뭐라고? 그거 좀 어려운 일이었지만 달콤한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해. 오케이? 오케이? 자, 왜냐하면 네가 주었거든. 나에게 뭐를? 무언가를 주었거든. 뭐할 만한? 잃어버릴 만한. 자, 여기가 얘들아, 이 노래의 핵심이 이 문장이에요. 너를 찾을 때까지 나는 내 운명의 특별한 사람을 찾을 거라는 건 너무 어려울 것 같았어.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내 운명을 찾은 게 정말 달콤 쌉싸름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힘들었지만 할 만한 일이야. 정말 달콤한 일이야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네가 나한테 잃어버릴 무언가를 주었거든. 그럼 여기서 잃어버릴 무언가가 뭐예요? 있죠. 쓰디슨? 잃어버릴 무언가가 뭐예요? 지금 얘들아 계속 글 읽었잖아. 아, 글을 읽었댄다. 노래 들었잖아. 이 아이의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뭐 할까봐 두려워하는 게 맞아? 사랑하는 사람이 잃을까봐. 잃을까봐 두려운 게 맞아. 근데 내가 너가 나한테 뭘 줬어? 잃을까봐 두려운 무언가를 줬어. 이해되지? 그쵸? 잃을까봐 두려운 무언가를 줬어. 그러니까 네가 정말 나의 진정한 사랑이야 이러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냥 여기만 보면 얘들아, 네가 나한테 잃을까봐 두려운 무언가를 무언가 잃을 것을 주었거든 이라는 표현이 좋아 보이지 않잖아. 그쵸? Something to lose를 줬거든 이라는 말이 좋아 보이지 않잖아. 근데 이 노래에선 좋은 말이에요. 잃어버릴 만한 무언가를 네가 나에게 주었거든. 이 노래에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잃어버릴 만한 무언가는 뭐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네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야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 노래에서는.
이 노래의 핵심은 그거 얘들아.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거. 그게 너무 당연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오케이? 오케이? 이 글의 주제는 뭐라고 세연아? 그게 주제예요. 저 졸아서 못 왔어요. 정신 차려. 그래서 너한테 물어본 거야. 자, 여기서 얘들아 그래서 핵심은 말하지만 얘들아 노래를 하나 듣고 나서도 그 하나하나의 포인트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들아 생각보다 이 노래의 포인트가 얘들아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구나라는 것도 꽤 많아요. 그쵸? 우리 얘들아 I don't think that I like her도 그랬고요. 그쵸? 내가 그게 싫은 거야. 나 차인 거 아니야. 막 그거 했었잖아. 그쵸? 얘도 마찬가지야. Love Someone이 그냥 좋기만 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Love Someone의 진정한 가치는 뭐예요? 그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거. 그쵸? 그러니까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Don't be scared예요. 오케이? 누군가가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갖는 걸 Don't be scared,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건 뭐한 겁니다?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멍청한 일 아니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오케이?